여기가 쓰리룸 주방이냐고요? 여기는 투룸입니다. 여기 투룸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거실이 너무 아늑해가지고 영화 보기 딱 좋겠다. 욕실도 넓어가지고 샤워하기에 딱 좋겠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1호선 재물포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도하 IC도 가까워서 자차로 나가실 때도 편리하며 근처에 초중고는 물론이고 유명한 수봉공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마TV 라이언입니다. 집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현장 한계동 8세대로 구성된 조용한 주택가의 신축 빌라입니다. 주차는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100% 가능하고요. 오늘 현장 전세도 가능합니다. 집 보러 가시죠. 자, 투룸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은 투룸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이즈 좋네요. 그렇죠. 바닥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려 있고요. 네. 신발장 세 칸 들어가는데요. 가운데 거울도 있죠. 네. 긴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 근데 투룸인데 이렇게 세 칸이나 했으면은 수납 너무 남아 돌지 않을까요? 사치지. 사치죠, 그렇죠. 자,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주문도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입니다. 와, 네, 주방 잘 돼 있죠? 주방 너무 잘 돼 있어요. 주방 진짜 크다. 주방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주방 상판 다 화이트 톤이에요. 네, 매립등도 곳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멋스럽고요. 간접등도 싹 해놨고요. 아니, 투룸에 냉장고 자리 두 자리는 뭐야? 그러게요. 인덕션 하이라이트 겸용 3구짜리 들어가 있고 하츠, 후드 시공돼 있고요. 싱크볼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안방이거든요. 네, 안방 보러 갈까요? 네? 네. 자, 투룸의 안방이에요. 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가로가 2m 90, 여기 세로가 3m예요. 사이즈 괜찮죠? 괜찮네요, 투룸의 네. 안방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안방 살짝 아쉬운 게 창문이 좀 작아요. 안 하는데 네. 그게 좋아. 왜요? 왜냐면 사생활보? 아니, 사생활보보다는 네. 이제 잘 때 네. 잘 때 어두우니까. 아, 그렇죠. 네. 자, 1번 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쭉 들어오면은 여기가 메인 욕실. 네. 여기가 2번 방이거든요. 메인 욕실 보시죠. 네. 자, 투룸 욕실 치고 잘 나왔죠. 딱 사이즈 네. 나왔다. 사이즈도 괜찮고 인테리어도 되게 모던하게. 맞아요. 네, 짙은 그레이 색깔로 해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이런 또 장들도 검은색으로 해놔가지고 멋스러워요. 네,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다 깔맞춤 해놨고요. 여기 코너 선반도 블랙톤으로 다 해놨네요. 욕실 보여드렸고요. 옆에 있는 2번 방 갈게요. 자, 2번 방인데요. 2번 방도 사이즈는 괜찮아요. 사이즈부터 먼저 보실까요? 바로 재볼게요. 자, 가로폭이 2m 40. 여기 세로가 2m 60. 근데 여기도 사이즈 괜찮아가지고 옷방으로 쓰시기엔 좀 아까워. 아니, 근데 투룸 네.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만 쓰시기 때문에 옷방 아니면 PC방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옆에는 베란다거든요. 베란다 한번 볼까요? 베란다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딱 이거 세탁기 네. 딱 하나 넣고 조금 공간 남을 정도. 그렇죠. 세탁기 여기다 두시고 네. 여기다가 뭐 간단한 뭐 세제 두는 장 같은 거 짜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1등급 보일러 시공돼 있고요. 자, 이제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실입니다. 거실 아담하니 좀 생활하기에 아늑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사이즈부터 먼저 보시죠. 네. 거실 폭 3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40. 2m 40이면은 네. 4인용 소파 말고 3인용 소파 딱 두시고 그렇죠. 대형 TV 같은 거 하나 딱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딱 그렇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이 또 잘 돼 있어요. 조명도 다 매립을 잘 그렇죠. 해주셨네. 밤에 여기서 영화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관 가면 네. 좋은데 지금 집에서 아니 요새 코로나라서 뭐 영화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갔다 왔어요. 근데 주말에 저도 네. 한 3년 만에 가려고 하니까 네.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새 영화관 많이 가시나 봐요. 아, 문화생활 좀 하세요. 일만 해가지고 제가. 자, 여기는 분양가가 그래도 저렴해요. 2억 초반입니다. 오우. 네, 2억 초반이면 괜찮죠.
와, 2억 초반 괜찮다. 네. 여기는 2룸, 3룸, 4룸 이렇게 있는 현장인데요. 네. 2룸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지 여기 하나 있는 거 선점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네. 전세 매물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그렇죠. 여기는 전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찾으시는 분들 요새 많잖아요. 전세 원하시면은 여기 2룸 전세 하셔도 되고 3룸도 전세 되고 4룸도 전세가 돼요. 네, 여기는 다 전세가 가능한 현장이니까 보고 메리트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